작년 10월 29일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삼성 비리에 대한 양심 고백을 한 후에 반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렇게 시작된 삼성 관련 비리 의혹을 99일 동안 조사한 특검이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승준 PD. 예. 그런데 이 특검 수사 결과 발표를 놓고 그 후에도 이제 말들이 많죠. 예, 특검은 삼성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그리고 김인주 사장 등 임직원 10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네. 특검은 진실을 파헤친다는 신념과 각오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지만 시민단체와 사회 일각에서는 조사 결과를 놓고 면제부 특검, 삼성 봐주기 특검이라고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시민단체들은 특검이 단초가 되었던 불법 비자금 로비 의혹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 99일 동안 진행된 삼성비리 의혹 관련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로비를 담당했다고 하는 삼성그룹 관계자 모두와 로비 대상자로 지목된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한결같이 로비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특검의 광범위한 압수수색 수색과 계좌 추적에서도 조직적 로비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용철의 주장 자체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더 이상 조사에 나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국 삼성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검사는 없다는 것이다. 지하자금도 양성화시켜줬으니까 양수겹장이랄까 뭐 아쉬울 것 없이 국민들이 엄청난 그 예산을 퍼부어서 이건희 회장에게 큰 선물을 준 거죠. 그래서 그러면 특검의 언어와 사재단의 언어가 지금 상충하고 있거든요. 특검이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해서 진실되다고 이렇게 확신을 하면 없는 얘기를 지어낸 사재단을 구속해야죠. 무고 혐의에다가 그 혹세 문민의 죄가 있는 거니까 얼마나 큰 소란을 벌였습니까? 김영철 변호사는 특검 발표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했다. 특검은 다들 법전인데 특검법이 나온 수사 대상 자체를 오인했어요. 보니까 삼성 이실과 수사를 했더니 왜 저를 수사하고 있어요? 이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제 가족이 저를 걱정해서 어젯밤에도 전화하던데 저희 가족은 최소한 우리나라 후진국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아들도 제 아빠가 그런 거짓말 안 한 사람이라는 건 알거든요. 세상에 미쳤다고 그런 거짓말 해가면서 이런 고생을 합니까? 김영철 변호사가 지금까지 공식 석상에서 삼성의 로비를 받았다고 주장한 검찰 인사는 총 5명이었다. 부당하다. 뇌물로 교정해달라는. 작년 11월 12일 1차로 거론된 이는 이종백 전 국가청렴이자 임채진 검찰총장, 이기남 대구 고검장이었다. 특검은 수사 결과 이종백의 경우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기남의 경우 관련자들이 부인하며 김영철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다. 임채진의 경우 김영철의 증언이 엇갈려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영철 스스로도 증거 부족, 공소시효 도가 등으로 현실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서 더 이상 진술에 응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으므로 더 이상 내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서 위에 검명된 전현직 검찰 간부 전원에 대하여 내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딜을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거론된 로비 대상자들의 후일 총장이랄지 뭐 이런 분 이런 자리에 가게 될 때 특검에서 의혹이 해명된 걸로 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과연 특검이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게 그 수사하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면제부 주선 수사는 더 이상 진술 못 하겠다 그랬고 대검 측에 요청이 있었던 거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대답하대요. 참 답답한 이야기죠. 지난 3월 5일 두 명의 명단이 더 공개됐다.
이번엔 김영철 변호사가 직접 뇌물을 주거나 현장을 봤다고 증언했다.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은 삼성 본관에 찾아와 휴가비를 타간 것을 받고 김성호 국정원장은 김영철 변호사가 직접 수표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용철의 진술이 1999년 봄쯤 창원지검 차장으로 재직할 때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10만 원짜리 50매 헌수표를 봉투에 넣어서 전달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본 결과 비행기 탑승 기록상 김용철은 1999년도 1월 15일 김해로 간 일이 한번 있으나 그때를 봄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창원으로 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간단히 너한테 이런 신고까지 시켜서 미안하다. 난 그것만 기억나요. 그래서 봄인지 가을인지 언제인지 그래서 그런데 저에 대한 특검바가 혹시 비행기 탔느냐 그래서 그랬을 것 같다 네. 그랬더니 봄이냐 가을이냐 그래서 봄이 아닐까 뭐 그랬어요. 근데 비행기 탑승 기록 내가 찾아보라고 했어요 한번. 나도 날짜가 기억이 안 나. 김용철 변호사는 당시 자기와 한층에 있던 박씨 돈 봉투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나 목격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소환 조사해 본 결과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완전 부인하고 건물의 구조상 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려 있어서 이 위치가 전혀 볼 수 없는 체질이라는 이런 취지의 진술입니다. 김 변호사의 약도는 당초 특검의 압수수색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 특검 첫날 발족하자마자 제가 압수수색을 도와주러 가서 내부 약도를 그려줬어요. 그 약도에 보니까 박 자리하고 내 자리하고 해서 올라가는 걸 볼, 동건 들고 올라가는 걸 볼 수 없는 위치더라 이거예요. 그 다 보여요. 그 방이 아니고 칸막이가 앞이 넓어가지고 어쨌든 그 교묘하게도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려놔서 나 그거 사사건건 또 반박해봐야 또 재반박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의혹이 제기된 다섯 명의 당사자들을 단 한 명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 초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이 먼저 보낸 해명 진술서가 조사의 전부였다. 스스로 그 내용에 대해서 각자 상세한 진술서 써가지고 여러분이 다 뭐 나는 내용을 스스로 작성해가지고 먼저 보내왔어요. 요청하기 전에.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이 서로 이렇게 그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는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도 돼지신문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말이 더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증하고 확인을 하는 거죠. 뭐 통상 같으면은 대중신문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오는 사람은 다 이제 사진 촬영부터 뭐 바로 그냥 공중파를 타고 이런 데 대해서 오는 사람 자체가 상당히 많은 그 부담과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피해를 볼 여지가 있습니다. 더구나 상대방이 민간인도 아니고 현직의 또 거의 공직자면은 그 사람의 입장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로비 수사에 별 진전이 없자 김영철 변호사는 특검에 몇 명의 명단을 더 제출했다고 한다. 내가 갖다 줬던 것도 믿을 수 없다고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리고 밖에는 공개 안 했지만은 저기서 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초소에 현재 요직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들도 이야기했어요. 했더니 수사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동기고 고등학교 동기고 친구고 뭐고 해서 수사 못한대요. 삼성의 로비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도 있었다. 이건희 회장 지시 문건에 돈을 거절한 것으로 거론된 추미애 의원. 특검은 추 의원의 서면 답변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았다. 삼성 보내온 사람들 가져왔는데 자기한테 돌려보내라. 하지만 이런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확인은 안 받았다. 근데 지금도 가져온 사람은 삼성에 누군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용철 전 청와대 비서관은 1994년 삼성전자 이경훈 상무가 보낸 500만 원을 돌려줬다며 구체적인 증거 사진들을 공개했다. 그런 이경훈 변호사에 대한 소환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띠지를 포함한 제 사건의 증거로부터 그 단서를 잡아서 수사를 깊이 들어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절차인데 그걸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뭐 100번 비판받아 마땅한 이야기한 거라는 것이고요. 그런 이번 특검 조사를 지켜보며 증거를 공개한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고 한다. 결과로 보면 고치려면 아주 제대로 고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을 때까지 차라리 미루는 게 옳으리라나 그런 점에서 아직은 우리가 삼성의 문제를 해결할 그 능력이 없는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능력이 없는데 그냥 조금은 섣부르게 문제 제기를 한 여기 한가 아닌가 싶은 후회도 좀 있습니다. 이승준 PD, 이 예. 불법 비자금을 직접 줬다는 사람이 있고 또 삼성이 준 로비 자금을 거절한 사람도 있는데 아직까지 받았다는 사람이나 증거가 없어서 내사를 종결한다. 이것이 이제 특검의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특히 고위층이 연루된 뇌물 사건의 경우 증거가 나오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경우 증언 확보도 어려워서 뇌물을 줬다는 사람이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면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정군표 전 국세청장의 경우 뇌물을 준 사람의 증언만으로도 재판부 전원 일치로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7,947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손정은 아나운서, 이번 그 특검 조사 결과로 이건희 회장의 탈세 추정액이 나왔는데 1,128억 원에 달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먼저 이번 특검에서 인정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재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전현직 임원 486명의 이름으로 무려 1,199개의 차명계좌가 밝혀졌는데요. 여기에 예금이 2,930억 원, 주식은 4조 1,009억 원, 채권은 978억 원, 수표는 456억 원입니다. 그래서 총 4조 5,373억 원의 이건희 회장의 숨겨진 재산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차명재산 안에는요, 무려 20년 동안 이건희 회장이 내지 않은 세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도소득세도 부과 대상인데요. 258명의 이름으로 주식을 사고 팔아서요, 5,643억 원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 중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만 차명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포탈액은 1,128억 원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추징 예상 금액은 과연 얼마일까요? 물론 국세청이 얼마나 더 정밀하게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요. 약 1,524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승준 PD, 조 단위의 재산 그리고 이제 수천억의 세금이 나오니까 뭐 보통 사람들 또 회사에서 꼬박꼬박 월급 받는 회사원들은 더욱 허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텐데 이 4조 5천억 원의 재산이 모두 이병철 선대회장이 물려준 유산이다. 이게 또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죠? 예, 그렇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네. 차명 계좌에 있던 4조 5천억 원 안에 회사 돈을 횡령한 비자금이 있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김영철 변호사는 전직 임원이던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삼성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당시 삼성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차명계좌 존재 자체가 승진의 증표고 조직이 자신을 믿는다는 일종의 훈장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거액의 뭉칫돈이 든 자신의 계좌를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관련 정부 기관은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정기검사나 수시검사 할 때 지금까지 열심히 봐왔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동안 이제 그 저희가 샘플링을 해서 그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는 발견되는 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돈권 관련해서 수사 협조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가 잘 안 됐습니다. 정부 관공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을 하면은 당연히 그 장은 우리한테 그 자료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서는 국세청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 혹은 금융감독원 뭐 등등 충분한 요청 절차를 거쳐서 당연히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고 해석이 됨에도 이것을 거절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삼성특검법에는 자료 등 수사협조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거부 시 관계기관장을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특검의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두 차례 이상 거부했다. 특검의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영장이 없이는 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하다. 그 이후로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납세자의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었다. 국가기관이 조세법 소출을 위해서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예외라는 조항이 있지만 국세청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요. 세금 탈루 혐의가 있거나 내지는 세금 뭐 징수에 좀 문제가 있거나 할 때 수사기관에 보내죠, 자료를. 그럴 때도 통상 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하셨나요? 고발에 근거하는 근거 서류를 주는 거죠. 그런 조세 포털한 내용이 들어가죠. 근데 왜 삼성은 안 하셨나요? 그게 조세범 소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소추 혐의가 혐의를 두고 지금 조사를 하는 거죠. 이런 게 드러나면 국세청이 얼마나 즐거워해야 돼요. 서민들 뭐 조그마한 거 사고 팔고 할 때도 세금 누락됐을까 봐 결국 추적해서 다 매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엄청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쉽게 수조 원이 눈에 보이는데 저 사람들 안 나서잖아요. 국세청 10배 이상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느낄 수 있잖아요, 다.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금융감독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공언과 달리 특검의 자료 요청에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했다. 문제는 이런 태도가 2년 전에도 똑같이 반복됐다는 점이다. 심상정 의원은 삼성의 불법 계좌 조회에 대한 제보를 받았었다. 삼성 계열사 직원들에 대해서 734개 은행 계좌를 3,500건이나 불법으로 추적했던 사실이 이제 그 저한테 제보가 됐죠. 그래서 이제 피해를 당한 계열사 직원이 금융실명제법 근거해가지고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검찰과 이제 금관이 서로 떠넘기게 하면서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를 했어요. 경찰은 수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두 차례 이상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감독기관에 위치했으면서 은행의 거부를 이유로 경찰의 수사협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런 기관들이 결국 삼성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든지 또 공정거래를 확립한다든지 금융 질서를 바로잡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하다. 특검은 계좌 추적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밝혀진 차명계좌 자금은 모두 고 이병철 회장의 유산이라고 결론 내렸다. 특검의 추천 끝에 또 관련 비서실장들의 진술이나 이 회장의 진술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게 지분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진행되는 걸로 와서 물려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일가로서는 지난 어떤 특검 수사를 통해 가지고 참 체면을 많이 구긴 것이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라면 지금까지 임직원 명의로 이렇게 차명해놔서 굉장히 불안했던 재산들을 자기 명의로 한꺼번에 다 실명 전환함으로써 내년도에 발표될 포브스의 세계 거부 순위가 지금의 605위에서 수백 등이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횡재를 얻은 결과가 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검 발표대로라면 이건희 회장의 자산 규모는 현재 신고된 약 2조 원에 차명으로 있던 재산 4조 5천억 원을 더해 약 6조 5천억 원이 된다. 세계 거부 605위에서 50위권으로 순위가 껑충 뛰는 것이다. 지난 1987년 이병철 회장이 사망하며 삼성에서 신고한 상속 금액은 약 230억 원이 전부였다. 이건희 회장은 상속세로 약 150억 원을 냈다. 이 모든가 비자금이 전부 다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이라고 주장한다면 20년 전에 삼성그룹이 얘기했던 재산 추적팀까지 가동하면서 모든 것을 다 조사해서 신고했다라고 한 것이 희대의 사기극이란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당시 국세청은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자산에 대해 7개월 동안 화단의 정원서까지 뒤져 30억 원의 재산을 더 찾아냈다고 한다. 얼마만큼의 유산이 더 임원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옮겨졌는지는 추정하기 힘들다. 임원들 명의로 관리했기에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차명이라는 이 계좌를 운용하는 것이 우리의 경제 사정이랄까, 우리 거래 관행이랄까 뭐 전혀 안 하는 것이다. 이런 거로는 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러나 훨씬 더 적은 금액의 탈세로 구속됐던 현대 정몽구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의 경우와 비교해봐도 특검의 이 회장에 대한 불구속 처분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지금 이렇게 수조원 대의 어떤 탈세라든지 또 횡령 의심이 있는 이런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몇백억, 몇천억짜리 사건이 나와도 다른 데 또 구속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반발하겠죠. 문제는 차명계좌의 돈이 선대의 유산이 아니라 회사 돈을 횡령한 비자금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많은 제보가 있었지만 특검의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저희는 증언자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무수히 들었습니다. 아침이면 아침마다, 매일 아침은 아니겠지만 수시로 여행 가방에 현찰을 가득가득 담아서 삼성 본관까지 실어 날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증언은 뭐예요? 그게 그 정상적인 회사 운영 자금이었으면 왜 그렇게 처리를 했죠? 삼성화재의 경우 고객이 찾지 않은 렌터카 비용 등을 빼돌려 직접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자가 있었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치면 한 번당 3천씩 잡는 15억 수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제보자는 자신이 만든 비자금 계좌는 식별 가능한 표시를 해놨다고 증언했다. 제보 직후 감행한 삼성화재 압수수색 결과는 참담했다. 보험금 출금 내역까지 삭제된 상태였다. 그 사건은 제가 두어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접촉을 해서 밖에서 만나서 특검 측에 인계를 하고 그게 이제 그 만들어진 돈이 본인이 직접 구조본 재무팀에 몇 천만 원씩 갖다 줬다는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유일하게 조성해서 구조본에 옮겨간 거를 진술이 되는 유일한 케이스죠. 삼성화재 측은 그룹 전략기획실에 비자금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은 이를 받아들여 삼성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삼성화재 자체에서 불법 자금을 조성했으며 일부 직원들이 개인 업무에 그 돈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비자금 조성에 대한 제보는 또 있었다. 한 시사지에선 삼성 계열사들 사이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 증언을 보도했다. SDI의 전신인 삼성 전관을 구매과장을 한 사람입니다. 구매과장인데 이분의 그 임무는 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삼성 SDI의 그 비자금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제보에 따르면 삼성 SDI가 삼성물산을 통해 해외 구매를 대행할 때 물건값이 100이면 120으로 책정해 이 중 일부를 모아 삼성그룹 구조본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내부에서는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을 샘플비로 불렀다고 한다. 해외 지사별로 샘플비 조성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했고 제보자가 직접 조성한 비자금만 약 3천억 원이라고 말했다. 부사장의 자출입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샘플에는 별로인 그 전처럼 똑같은 방법을 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비서실에 그 재무 담당 부장이 있어요. 그 양반하고 계속 일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유효한 거예요. 그렇죠. 특검도 이 제보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문서와 서명의 진위 여부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명이 있는
건데 본인한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를 확인해 줄 의무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특검이 수사가 들어가면 참고인이든 뭐든 가서 성실히 얘기하겠다 했는데 뭐 특검에서는 뭐 조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삼성의 차명 계좌에서 운영되던 약 4조 5천억 원. 그 전부가 이건희 회장이 물려받은 유산인 것인가. 만약 회사의 수익금을 횡령한 돈이라면 직원과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이익을 가로챈 것과 같다. 국민적 기대와는 달리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와 이학수, 김인주 등 불법과 비리를 주도한 임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죄부를 줬습니다. 앞선 분도 말씀하셨지만 삼성이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삼성을 무조건 벌주다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려서 잘못된 부분을 환골탈태하게 하는 계기로 삼자고 하는 건데 삼성은 이득을 보았습니다. 오영훈 PD, 이 삼성 특검 수사 기간 동안에 또 관심을 크게 이제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행복한 눈물을 비롯한 고가의 해외 미술품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특검 발표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죠? 네, 특검은 홍라희 씨가 미술품 홍라희 씨가 산 미술품의 구입 자금의 경우 횡령한 회사 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미술품의 구입 자금이 이 회장 차명 계좌에서 나왔고 그리고 그 돈이 모두 이 회장 선대 유산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에버랜드 수장고 압수수색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미술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건 어떻게 그 다 조사를 한 건가요? 아닙니다. 특검이 구입 자금을 추적한 미술품은 단 151점에 불과합니다. 네. 왜 이 그림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지, 문제의 그림, 행복한 눈물은 과연 누구의 소유인지 취재해봤습니다. 리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 김영철 변호사는 이 그림이 홍라희 씨가 비자금으로 구입해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은 수사 결과 이 그림의 소유주는 홍라희 씨가 아닌 서미갤러리 홍 대표라고 발표했다. 특검은 에버랜드 수장고에서 발견된 그림 수천 점 중 백신 한 점에 대한 구입 자금을 추적했다. 그 결과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의 돈이 사용됐고 불법 비자금과는 상관없다고 판단. 미술품 조사를 종결했다. 실제로는 미술품 수사 자체는 비자금으로 비자금이 거기에 쓰였느냐 이 부분이 관련돼서 그것이 우리의 수사 대상이지 나머지 부분은 뭐 그것은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지 그렇게 뭐 집중 투자해서 조사될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림이 언제 통관됐고 누구 작품 몇 년도 작품이고 시가가 얼마고 구입대금 얼마고 쉬운 거 아니에요. 그 구입 자금은 실천은 어디고. 근데 그거를 확인했느냐 그때 그건 너무 멀리 가는 거고. 특검이 그림의 바다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못한대요. 안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에버랜드 수장고 압수수색은 제보로 시작된다. 위치와 구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까지 제보자가 알려줬다. 특검은 거론된 해외 화가 작품만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한다. 특검이 수장고에서 찾은 해당 작가의 작품은 백신 한 점. 특검은 그것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PD 수첩팀은 이 미술품 관련 제보자를 직접 만나봤다.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세요. 그 에버랜드의 수색 일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가지고 이제 그 진술을 해드렸죠. 그 명단이 또 사실 뭐 빠놓고 얘기해서 삼성에서 그 구입하고 있는 명단의 전체도 아닙니다. 그거 역시 일부분인데 그 일부분의 명단의 한 점에서 이제 자금 추천을 했다. 전체가 100인데 그중에 한 두세 개가 그 명단에 들어있는 것이라면 그 두세 개에 관련된 작가들만 자금 추천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검은 백신 한 점에 대한 자금 추적 결과 삼성문화재단 소유가 10점, 이건희 회장 소유가 141점이라고 결론 지었다. 여기서 불법 비자금이 사용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수장고에 있던 수만 점에 달하는 그림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가 삼성 생명에 가서 현금으로만 아주 옛날에 8억 정도를 갖다가 007 트렁크에 그
트렁크에 보통 1억에서 1억 5천이 들어갑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행용 가방에다 현금으로만 받아왔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특검은 이 제보에 대해 삼성 측 관련자들 진술을 받아들였다. 삼성생명의 돈으로 그림을 살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삼성생명으로부터 그림값을 받을 때 그 어떤 형태로 돈을 받으셨나요? 현금으로 이제 주로 받아왔고요. 이게 지금 수표를 적기 때문에 만약에 걸린 거다라고 한다면 뭐 걸린 것보다 안 걸린 게 제가 지금 주로 현금 거래라고 했는데 안 걸린 게 훨씬 규모가 크겠죠? 전문가들은 주로 현금이 오가는 미술시장의 특성상 계좌 추적만으로는 자금의 출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미술품을 사와도 부가가치세나 관세를 물지 않는다. 고가의 미술품을 은밀히 소유하다가 자손에게 물려주면 상속세나 증여세도 피해갈 수 있다. 에버랜드 수장고에서 발견된 그림만 수천 점으로 알려졌다. 151점 외에 다른 그림들은 누구의 소유이며 어떤 자금이 사용된 것일까? 한 점 한 점 다 확인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이것은 오히려 수사 방법상 100% 엉뚱한데 노력을 낭비해서 실패하는 막 그런 첩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7,500점이라고 해도 못할 건 없다고 생각해요. 7,500점이 사실은 많은 작품 수가 아니거든요. 7,500점의 미술품이 한 군데 쌓아놓고 보면은 한 그 뭐 창고 하나 가득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통 그 대규모 미술 그 큰 행사를 치를 때 2, 3천 점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한 10명 정도서 하루에 다 합니다, 그런 거. 물론 보고 평가하고 하는 것까지 다 해요. 대규모의 그림을 보관하는 곳에서는 작품의 제목, 작가, 구입 경로 등을 그림에 부착해 관리하고 있다. 제보자는 에버랜드 수장고도 비슷한 방식으로 그림을 관리했기 때문에 1년 코드만 해석하면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했다. 리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 특검의 발표대로 서미갤러리 홍 대표의 것일까? 이재용 씨가 내 사무실에 와가지고 그때 홍성훈 씨가 외환관리법이니 조사받을 때 이제 집에 걸려있는 그림이 아마 홍나희 씨가 뭐 얼마에 샀다는 이야기 했겠죠. 그건 추측이지만 리스트를 보고 싶어 해서 제가 변호인인가 그쪽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주면서 보더니 아 이게 우리 집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눈물 이것만 기억을 했어요. 삼성 측은 처음에는 홍나희 씨 개인 돈으로 구입했다고 밝혔다가 곧 홍나희 씨가 잠시 집에 걸어뒀다가 서미 갤러리에 돌려줬다고 말을 바꿨다. 특검은 이것이 말 바꾸기가 아니라 삼성 측이 급하게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서미갤러리 홍 대표 또한 행복한 눈물이 자신의 소유라며 그 근거로 이 그림이 크리스티의 담보로 잡혀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문점은 남아있다. 빚까지 질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왜 구입과 90억여 원에 달하는 그림을 5년 동안 팔지 않고 보관만 한 것일까? 되지도 않는 콜렉터한테 그걸 팔려고 들고 왔다라면
전 홍성아 씨 딜라로서의 자격 없는 겁니다. 행복한 눈물의 담보 설정 시기도 의문이다. 특검이 밝힌 설정 날짜는 2007년 12월 6일. 증거 서류가 제출된 것은 3월 말이었다. 특검이 수사 기간 중 홍 대표의 출국 금지 조치를 세 차례나 풀어주고 난 후에서야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것이다.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어서 홍성훈 대표와 국내 몇 안 되는 사람들은 크리스티와 오랫동안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크레딧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런 크레딧을 가진 사람들은 보증금을 내면 몇 개월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신용으로 미술품을 계속적으로 사와서 그 미술품 그런 일반적인 거래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오영훈 PD, 이번 이제 삼성 특검의 발언 중에서 또 몇 가지가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그 나온 미술품 수사에서 특검이 말했다는 그림의 바다, 이 표현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재밌는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삼성의 차명 계좌에 대해 설명하면서 차명 계좌라는 것이 그 자체로는 엄청난 범죄가 아니다. 기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본인 얘기도 아니고 기자들 그런가요? 지금 삼성의 경우에 97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적발된 최대 규모의 차명 계좌인데 과연 그렇게 엄청난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문제는 특검의 이러한 시각이 삼성 조사 전반에 걸쳐서 그대로 반영돼 있다는 겁니다. 네. 2차와 3차까지 연장하면서 99일간 진행된 특검 수사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삼성 특검은 최초로 이건희 회장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결과는 허탈했다. 나온 자료가 거의 없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삼성 본관 압수수색 또한 상황은 비슷했다. 왜 아무것도 안 갖고 가죠? 가지고 가는 게 뭡니까? 그 왜 빈손인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자료 밀실 뭐 이런 것이 너무 완벽하게 깨끗하게 컴퓨터 내용도 뭐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컴퓨터도 색을 갖다 놓고 또 일반 그 회사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현재의 막 영업의 지장이 올 정도로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회사를 운영을 하느냐. 언론에는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자료 파기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 자료 폐기의 정황은 서울뿐만 아니고 각 계열사가 존재하는 천안이나 구미, 심지어 부산, 울산 이쪽에서도 굉장히 그 정황에 대한 어떤 제보라든가 어떤 저희들이 이제 취재할 수 있는 그런 거리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손댈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이었죠. 제보에 따르면 삼성의 한 계열사에서는 자료 파기에 대한 교육까지 실시했다고 한다. 저희가 1월에 그 보도가 나간 진데요. 여기에 이 과장은 한 과장은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는 지시 대명사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이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도 못 믿을 거야 아마. 근데 진짜로 이 과장하고 한 과장들이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렀어요. 그런 제보도 왔어요. 이 과장은 한 이 과장들한테. 삼성의 자료 파기는 특검 수사 현장에서도 버젓이 이루어졌다. 1월 25일 새벽 기습적으로 진행된 삼성화재 압수수색 현장. 한 직원이 컴퓨터 서버에 접속해 수사 대상 자료를 삭제했다. 특검은 증거인멸 행위를 한 직원을 구속하지 않았다. 보통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뭐 난리가 나겠죠. 그 아마 회사 전체를 다 봉쇄를 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서 문서 파쇄를 한 거를 일일이 다 붙인다든지 그리고 그 파쇄 행위를 했거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지우거나 한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추궁을 했을 거예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벌 수준이라든지 조사가 진행이 됐다고 봅니다. 그 적정한 수준이었다고? 그게 뭐 아주 적절한 그 당시에 호소한 것보다는 오히려 또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검 수사 기간이 2차, 3차 연장되면서
경제계를 중심으로 특검 조기 종결 요구가 거세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삼성 특검으로 기업 경영이 어렵다며 조기 종결 탄원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그 속에는 삼성 협력업체들의 경영난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근거 자료와 사례가 명시돼 있었다. 그리고 이에 동의하는 직원들의 서명이 첨부됐다. 전화가 왔고요. 그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하시면서 삼성에서 그분 설명으로는 삼성에서 이런 서명을 받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중앙의 차원에서 삼성전자 협력업체에게 보낸 3월 26일자 공문. 시민단체가 입수한 이 공문에는 삼성 특검의 조기 종결을 요구하는 서명을 걷는다고 명시돼 있다. 거의 다 했어요. 사장님부터 이렇게 사인을 다 했더라고요. 사장, 뭐 전무이사, 상무이사 해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좋은 건데 다 이렇게 사인을 받아갖고 정영훈 사장이 악화됐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회사는 좀 어떤지 궁금해서 저희는 뭐 아직 그런 피부로 그런 건 못할게요. 삼성 특검과는 크게 상관이 상관이 없죠. 실제 삼성그룹의 최근 주가 추이를 보면 특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삼성의 대표주인 삼성전자는 최근 한 달 사이 20% 가까이 주가가 상승했다.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늘 하던 것보다는 좀 크긴 했지만은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지나갈 것이다. 갔던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출석하잖아요. 심지어는 외국 갔던 사람들도 몇 달 만에 들어오고. 왜 특검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어요? 그렇다고 핵심 부분에 대해서 뭐 깔끔하게 시인하고 잘못하는 시인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보면은 정말 특검 내부에서도 제가 들었어요. Great deal, great deal을 할 때가 됐답니다. Great deal. 시민단체들은 특검의 내용 없는 형식적인 소환 조사에 대해 문제 제기를 냈다.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과 소환을 일관한 특검 수사를 더 이상 지켜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이 회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는 이학수 부회장의 첫 소환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비난했다. 조준웅 특검이 그를 4시간 동안 단독으로 만났기 때문이었다. 피의자 신문의 조사를 받으신 겁니다. 그건 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적절치 않은 행동이죠. 얼마나 떳떳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단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역사적인 사건인데 기록도 안 남잖아요. 나중에는 구두조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던데 검사가 수사 조사를 한 거를 그 근거를 안 남기고 기록도 안 남기는데 뭘 조사를 했던 건지 이상하잖아요. 이게. 삼성가의 황태자 이재용 전무가 수사기관에 처음으로 소환됐다. 홍라희 씨도 미술품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에 출석했다. 이 또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 정점은 이건희 회장이었다. 그는 두 차례나 특검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처럼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의 소환은 사회적 이슈가 됐지만 정작 특검이 이들을 조사해서 얻어낸 새로운 증거나 증언은 별로 없었다. 조사 결과를 통해 삼성의 탈세를 바라보는 특검의 시각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소속 기업의 경영 및 지배구조를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 장기간 동안 내재되어 있던 불법행위를 현 시점에서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어 재단해서 형사상 범죄로 처단하는 것으로서 그 조직 구성원의 개인적 탐욕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배임, 조세 포탈 범죄와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5일이 지난 4월 22일. 삼성은 그룹 차원의 쇄신안을 내놓았다. 이건희 회장은 20년 만에 삼성그룹의 회장직에서 물러난다고 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이에 따른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삼성그룹의 2인자 이학수 부회장이 쇄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회장께서는 경영에서 퇴진하기로 했습니다. 홍라이 관장도 리우미술관 관장과 문화재단 이사직을 사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재용 전무는 삼성전자의 CCO직을 사임한 후 주로 여건이 열악한 해외 사업장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체험하고 시장 개척 업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전략기획실은 해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의 해체, 이건희 회장과 핵심 인물들의 사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은 이 쇄신안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 특검은 그 삼성그룹이 비자금을 불법으로 조성한 일도 없고 또 불법 로비를 자행한 일도 없고 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범법을 저지른 일이 있지만 그것마저 사리사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구속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했거든요. 그러면 국가의 어떤 감찰 기관이 이 불법과 비리를 끊어버리겠느냐, 진실을 규명하겠느냐. 암담해진 문제가 됐어요. 현실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발표된 쇄신안이 삼성을 글로벌 기업이란 이미지에 걸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의 쇄신책으로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당장 회복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국가기관에 대한 불법 로비 의혹은 반드시 밝히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조차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승준 PD, 오영훈 PD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방송된 삼성 특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 특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인데요. 8566님,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엇 때문에 법대로 수사를 못합니까? 우린 무엇을 믿어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7272님은요.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입증한 특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국민 우롱하는 특검은 이제 그만, 이렇게 답답한 심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2079님인데요. 역시 삼성의 불법을 특검이 나서서 합법화해주고 면제부까지 선물로 쥐어준 셈이 됐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마지막으로 9662님의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혹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자칫 쇄신안만 보고 넘어갈까 걱정됩니다. 라고 보내셨는데요. 오늘 발표된 쇄신안을 보고 삼성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삼성이 투명한 초일류 기업으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비판적인 감시가 계속해서 필요할 겁니다. 방송이 나간 이후에는 여러분의 의견을 문자가 아닌 인터넷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정은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어쩌다 해외를 나가게 되면은 만나게 되는 삼성을 포함한 대기업들의 간판을 보고 왠지 가슴이 뿌듯해지는 거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겁니다. 이건희 회장 말대로 앞으로 삼성이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아끼고 도와주기를 바란다면은 지금까지의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왜 삼성이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되려고 하는 걸 반대하겠습니까? 삼성 과연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PD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